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야! 이름이 그럼 겹살이야, 겹살이? 앞으로 나를 겹살이라 명하노라. 여러분, 지금 간니린니가 넋을 놓고 구경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이름도 특이한 아이돌 인형 되시겠습니다. 어머, 이불 덮고 자는 거 보세요. 너무 깜찍합니다. 길 지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대박 귀염. 앙증맞은 저 옷들 하면 선글라스는 미니미니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소품으로도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정말 아가들 옷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나저나, 왜 이름이 아이돌 인형일까요? 주인장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방탄소년단 등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과 비슷하게 꾸며볼 수 있는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봅니다. 자, 간니린니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간니린니가 누굽니까? 예쁜 옷을 만지작하고 있고, 이 옷도 이쁘고 저 옷도 이쁘고, 고민된다. 지금 간니가 방탄소년단의 정국님을 검색해보고 있어요. 비슷하게 꾸며보려고 하는 건가? 응답하라 간니! 니니도 고를 건가 봅니다. 어머머, 저 앙증맞은 신발 하면 너무 귀여운 인형. 아이고, 제가 갖고 싶어요, 제가요. 별이별 인형이 다 있네요, 정말. 니니는 핑크 헤어 인형 선택. 역시 핑크하면 니니. 인형님들의 표정도 다양한데 더 특이한 건 구체관절 인형들처럼 가발, 옷 등을 코디할 수 있다는 거.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팍팍 달라지는 아이돌 인형이라고 하네요. 니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아이돌 인형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습니다. 가발도 골라봅니다. 옷이며 소품이며 다 리얼하고 너무 귀여워요. 노란 가발을 할까? 핑크 가발을 할까? 아, 그것이 고민이럴세! 캬,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네요. 아이돌 인형으로 나만의 아이돌을 만든다? 캬. 한참을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드디어 쇼핑 완료! 집으로 가서 빨리 나만의 아이돌을 만들어 봅시다, 까니니니! 아구아구 애기야 애기 안녕 오쭈쭈 이 녀석들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간니린니만의 아이돌 인형을 꾸며보고 있어요. 와 지적인걸? 어머 부끄러워. 내 팬티 여기 있다. 요렇게 속옷도 입혀주고 아이쿠 귀여워. 엄마가 착각했다 간니. 사실 간니린니네 집에 정말이지 인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간니린니가 아이쇼핑 중 인형을 마음에 들어 할라치면 바로 손잡고 나와버리는 제가 이 아이돌 인형만큼은 제 마음에도 쏙 들어서 이렇게 폭풍 쇼핑을 하고 온 건데요. 동물 망토. 돼지다. 엄마 돼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니니 돼지띠. 내가 됐습니다. 아 맞아. 미안하다. 요 근래 쇼핑한 아이템 중 만족도 3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안 비밀. 우와, 무지 귀엽다. 던추리오리옹. 언니가 이거 던추리. 됐다. 귀여워. 어그, 어그그그, 귀여운가. 엄마 여기 이렇게 팬티가 보여. 정말 다시 봐도 만족이에요. 옷 늘어나지 않게 조심. 왜 팬티 가린 거야? 아이고 아래 귀여워. 애기인데. 애기.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벗겨도 돼? 안녕하세요. 이번엔 가발? 가발도 씌워봅니다. 역시 핑크 가발! 엄마는 노란 가발 하라고 부르짖었건만! 그래도 이쁘네요. 귀염. 어? 보자. 어? 헐! 보여줘. 헐! 나 몰래. 멋지다. 귀엽지? 우리 간니 남자친구 같은 걸.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녀. 아, 한 손에 들고 다녀. 인형 이름 하나 지어주자.
왜? 왜 마음속에 간직할 거야? 아니. 아 이뻐. 난 토끼야. 무슨 토끼야? 어울리자는 이름을 주고 있어. 마음속엔 그 이름이야. 엄마는 알아. 토끼라고. 이게 전국 닮아가지고 샀는데 별명이 토끼여가지고. 아 그래. 토끼야. 나도 이 이름 지었어. 넌 돼지야. 야! 이름 지었어. 뭔데? 돼지. 삼겹살. 야! 이름이 그럼 겹살이야, 겹살이? 앞으로 나를 겹살이라 명하는. 겹살이 주임님아, 가발 쓰고 뭐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가발을 씌우. 너무 이쁘지, 그지? 이게 되게 이뻐요. 언니 나 언니 거 사진 찍어도 돼? 이야 너무 이쁘다. 우와. 어 샀다 샀다 샀다. 오 샀다 샀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꿀꿀. 돼지 삼겹살. 뭐야? 이 이름 핑크 핑크. 핑크지.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많이 구독해주세요.